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기독교와 인문과정에 입학하셔서 함께 저희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문과정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춘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원장으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것을 좀 살피고 또 고민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의 과목은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배동만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직이 결정되기를 이제 그 부원장과 도서관장 직함은 엄청나죠. 네, 네, 그 역할들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장님 보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도서관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일이 되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교수로서 저는 인문과정 그 다음에 또 심화과정 그리고 또 연구과정 전문과정 이런 데서 강의를 교회사의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니에미아와 함께하게 되는 그 새로운 우리 인문과정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강의 시간이 기쁨과 또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 인문과정에 함께 공부하시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약을 같이 나누게 되는 김근주라고 합니다. 우리 니에미아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궁금증과 또 답답함과 갈급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같이 궁리하고 찾아보고 나누고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아마도 우리 상황상 적지 않겠지만 모두에게 참 그래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 즐거웠던 그런 시간으로 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환영합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느헤미야 와서 공부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들의 그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아쉬운데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인문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인문과정에 입학하신 모든 학생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구약학을 가르치는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만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 이야기 2, 시야 지혜와 역사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캠퍼스 사무국장 김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아쉽고 좀 그런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래도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재밌게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뵐 텐데 그때 또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팀장님을. 강 팀장님 한 번만 거기서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촬영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